애플카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테슬라를 기술적으로 치고 나가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일 수 있겠네요. 날아갈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네. 그러면 또 책으로 들어가서 책에서 그 애플과 테슬라 네. 이 부분을 또 그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플과 테슬라를 좀 비교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팬덤이라는 어떤 개념이 통하는 회사가 브랜드가 저는 거의 두 개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네, 애플하고 테슬라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막 정말 어디 가서 말 잘못하면 엄청 악플 달리고 네, 그렇죠. 무슨 가격이 비싸 그래도 삽니다. 그죠. 갑자기 어댑터가 빠졌네 그래도 삽니다. 그죠. 네. 문이 제대로 안 닫혀 그래도 삽니다. 그죠. 네네. 다 그런 거죠. 승차감이 안 좋아서 몸살 날 것 같아. 그래도 삽니다. 그게 이제 팬덤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그 기업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자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천재적인 창업자였고, 그죠.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천재적인 창업자였고, 그 두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거의 불가능을 또 가능으로 이끌어냈던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인성 어떻게 보면 인성 파탄자 같은 그죠. 스티브 잡스도 우리는 후반기 때의 어떤 그 모습만 기억하는데 뭐 터틀넥에다가 뭐 청바지 It's iPhone 이것만 기억하시는데요. 정말 초창기 때는 망나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인도에 뭐 선을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는 채식만 하기 때문에 몸에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안 씻는 거예요. 샤워도 안 하고. 네, 샤워도 안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막 그 맨발로 질질 다니면서 막 정말 뭐 직원한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막 퍼붓고 갑자기 해고를 시키고. 엘리베이터에서 해고도 네, 막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뭐 화난다고 뭐 변기에 발을 집어넣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그 결국 자기가 영입한 존 스컬리한테 쫓겨났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절치부심해서 그죠. 픽사도 만들고 해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나름 어떤 안정적인 창업자가 됐는데 약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뭐 직원들 말도 안 되게 해고하고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스티브 잡스의 초창기 모습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팀 쿡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한 거, 삼고초를 해서 영입한 거, 그리고 조너선 아이브라는 디자인의 대가를 또 자기 조직 내에서 키워낸 거죠. 외부 영입도 성공했고 자체적으로 키워내는 것도 성공했고 아무리 좋은 창업자라고 해서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뭐 처음에는 그 추동은 만들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좋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테슬라 그러면 일론 머스크 말고 누구를 떠올릴 수 있나요?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일론인 것 같아요. 오히려 돈나무 누나만 떠올리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뭔가 한 단계 더 그 테슬라라는 기업이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는 너무 창업자로서 너무 훌륭하고 잘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자기가 틀에 있는 알을 깨려면 알껍질을 깨려면 스티브 잡스처럼 이제 사람을 키워내고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 네. 테슬라가 요즘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네. 거의 60% 이상 빠진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무슨 트위터 ATM이냐? 네, 그렇죠. 뭐 테슬라 주식 팔아서 트위터 뭐 넣고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당초 올해 생산 목표를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재고도 많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이제 우려 포인트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뭐 그만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정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우상향하기 위해서 충분히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치. 네, 저는 그래서 계속 물타기 하는데 너무 네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날 줄은 몰랐는데요. 네,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결국 지금 테슬라를 대체할 만한 자동차 브랜드가 어디 있을까? 네.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네. 대체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2025년인가? 뭐 1년 네. 연기됐다고는 하는데, 네네. 애플도 애플카를 네. 만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또 뭔가 마이너스 요소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서로 상승 발전하는 모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애플,
애플카는 애플카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테슬라를 기술적으로 치고 나가긴 쉽지 않을 거다. 애플의 장점은 뚜렷하죠. OS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OS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기기들 간 연동이 잘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애플은 세계에서 반도체 설계를 제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OS하고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도 이제 반도체 설계를 잘하죠. OS도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주행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그 도조 시스템이라는 게 단기간에 뭔가 애플이 따라오기는 쉽지 않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최근에 애플이 약간 힌트는 줬어요. 애플 카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애플 스마트폰 화면이 이 자동차 BMW 같은데 센터페이시아에 똑같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도 이제는 뭐 휴대폰 걸어놓고 안 써도 되고 여기서 그대로 쓰고 뭐 일부 기능들도 이제 제어할 수 있고 이 미러링을 통해서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주행 데이터들이 애플한테 쌓이겠죠. 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무슨 쓰레기 빅데이터고 테슬라는 주행 빅데이터는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기술이라는 건 계속해서 서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상만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처음에는 그런 허접한 데이터들을 모으겠지만 점점 더 애플도 나중에 양질의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깔때기들이 만들어지면 네,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혹자분들은 애플의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테슬라다. 네. 테슬라가 그 2030년 이내에 시가총액 1위, 세계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한창 주가 좋을 때는 그냥 했죠. 1조 달러 네. 넘은 7총 넘어서고. 네. 근데 지금 어떤 저는 이제 향후 10년이 이제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보는데요. 모빌리티 혁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 같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의 입증성은 또 확연하게 보여줬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또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로켓 그 어떤 발사대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 다 비웃었는데 지금은 다 스페이스X가 표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궤도 위성도 표준이 되고 있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날아갈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렇죠. 거다. 네. 뭐 너무 공격적으로 뭐 어떻게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어떤 그 경쟁력 본원적인 경쟁력은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물론 돈나무언니가 요즘에 조금 많이 욕을 좀 먹고 계시긴 네네. 하지만 돈나무언니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테슬라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렇죠? 신뢰를 보이고 네.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애플을 조금 더 만약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애플은 정말 주가도 상당 부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말 대단한 기업 같은데 앞으로도 네. 이런 지위를 계속 유지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애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확장해 나가는 그림. 뭐 지금 이제 어떤 내년에 애플의 주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출시된 그 애플 XR,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죠. 네. 그게 당장에 뭐 매출 기여도가 크진 않겠지만, 네. 그게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어떤 애플이 어떤 관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은 2026년까지 밀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진짜 뭐 애플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뉴스 나온 건데, 그걸 또 그대로 믿어야 되냐? 또 이것도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애플에 대한 기대감. 네. 이제 계속. 뭐 지금은 스마트폰 더 많이 판다고 해서 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장성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혁명에서 네네. 이제 애플도 여기서 더 이제 주가도 올리고 확장하려고 하면 이 두 분야가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영수 대표님께서 한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네. 애플과 그 테슬라 네. 어떻게 어떤 비율로 투자를 하시겠어요? 네. 뭐 저 같은 이제 롱쟁이라 그러죠. 항상 이제 항상 물어보면 사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네. 항상 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 뭐 크게 뭐 매수하는 데 대해서 고민은 없는데 다만 이제 자기 현금 흐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제 매달 안정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한 방에 살 거냐. 절대 한 방에 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살 물량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애플이 한 6, 테슬라 4 정도로 이렇게 만약에 뭐 두 개 종목을 다 사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 것 같고요. 뭐 약간 뭐 좀 더 확장해서 뭐 약간 종목을 또 펼친다 그러면 뭐 TSMC도 뭐 네, 좀 최근에 워런 버핏도 샀으니까 네, TSMC 같은 종목들도 좋아 보이고 뭐 지금 뭐 저는 후공정 쪽 항상 좋게 이야기했으니까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네 엠코도 많이 올랐죠. 엠코, 미국 주식만 말씀드리면 네. 네, 엠코 테크놀로지나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EDA 툴 업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물 반도체 쪽에 뭐 울프스피드 뭐 이런 회사들은 뭐 그리고 온세미 뭐 이런 회사들은 괜찮습니다.